오해 미니카. 보혜 화살 미니카. 뒷모습. 보혜 화살 미니카. 리타 고메 미니카. 보혜 모자. 부리 얼굴. 원하는 색상으로 만들면 돼요. 옛날 보 옛날 보의 미니카를 만들어 볼게요. 보의 화살 파란색 한 장, 화살 대 초록색 한 장, 두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일반 색종이 네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길쭉한 색종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라서 만들어 볼게요. 방구 이목 미니카 만들 때 기본 사이즈 20cm로 만들면 돼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다 두고 초록색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반으로 접은 거를 잘라볼게요. 가위 자를 때 손 조심하세요. 색종이 반반 자른 거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붙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서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서 버리고 여기다 두고 또 파란색 반반 자른 거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붙여서 파란색 긴 거 하나, 초록색 긴 거 하나. 방구 이모가 필요한 건 20cm예요. 뒤로 돌려서 10cm. 10cm 부분을 테이프 붙인 중심선에 가져다가 두고 왼쪽으로 10cm, 오른쪽으로 10cm. 0에서 10, 10에서 20cm. 총 20cm의 표시를 하고 지금 방금 표시한 선에 맞춰서 선을 그어주세요. 파란색도 만들었고 초록색도 뒤를 돌려서 10cm. 10cm 되는 부분을 테이프 붙인 중심에 딱 맞춰서 왼쪽으로 0에서 10cm 여기까지 10에서 오른쪽으로 10cm 떨어져서 20. 10cm 표시한 선 양쪽 선에 자르는 선에 그어주고 양쪽 필요 없는 선에 잘라서 버릴게요. 초록색도 만들었고 파란색도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20cm를 만들었어요.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다른 거 할 때 사용하세요. 20cm 색종이 두 장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미니카의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 끝에 X표를 만들어 줄게요. 세모를 해서 세모 한번 접어주고 펴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다음에 펴서 이쪽도 X표를 만들어줄게요. 펴서 반대로 세모를 또 한번 접어줄게요.
양쪽 끝에 X표가 만들어졌으면 보조선을 접을 거니까 뒤로 돌려주세요. 보조선은 뒤로 돌려서 세워가지고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또 반대쪽도 세로로 세워서 X표의 중심에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원상태로, 이렇게 원상태로 해주는 것까지가 완료예요. 이렇게 바닥에 두고 두 손을 이용을 해서 X표 아닌 보조선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다른 손으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쪽도 두 손으로 X표 말고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르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게 방구이모 미니카 기본 접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반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다시 내려가지고 보의 미니카의 앞쪽, 보의 미니카의 뒤쪽, 앞쪽에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을게요.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접어주고 위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줬으면 보의 미니카의 뒤쪽을 접을게요. 이쪽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 접혀져 있는 선 잘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면 돼요. 여기가 일자로. 이쪽도 똑같이 뾰족한 부분을 중심선에 가져와서 이렇게 일자로, 초록색 색종이가 일자로 되게 뾰족한 부분을 중심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주세요. 이게 앞쪽인데요. 여기 중심선이 없으니까 중심선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위로 한번 접었다가 그냥 다시 밑으로 원상태로 내려주면 선이 하나 생겼지요. 이렇게 중심으로 접는 게 아니에요. 중심선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 거예요. 여기랑 여기 흰색 부분, 흰색 부분이 같은 사이즈로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흰색 부분이랑 여기 흰색 부분이랑 같은 사이즈가 되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끝에 선을 지금 접은 선에 딱 일치를 시키면 중심선에 딱 맞춰서 접혀져요.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 부분, 비스듬한 부분은 지금 접혀있던 그 부분에 딱 일치를 시킨 다음에 일치를 시키고 다시 한번 이쪽 반대쪽으로 꺾어주면 중심선에 딱 맞게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었으면 완료예요. 이거를 반을 접어서
반을 접어서 삼각형을 잠깐 살짝 펴고 여기 사이에다가 딱 넣어주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맞춰본 다음에 이 정도 딱 맞았으면 뒤에를 자연스럽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고 꽃가위 삼각형을 넣어주고 이쪽도 들어서 꽃가위 삼각형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세모 부분도 꽃가위 삼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중심에 맞춰서 꽃가위 삼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세모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로 이렇게 잡고 뒤로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요. 뒤로 이렇게 접혔어요. 뒤로 조금 접혔어요.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펴서 끌어서 쫙 펴면 이렇게 꼬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이 부분을 그냥 쭉 펴보세요. 핀 다음에 딱 접으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제 이 날개 두 개만 접으면 완성이에요. 이 날개는 살짝 앞에 있는 꽃가위 삼각형을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 앞에 꽃가위 삼각형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 부분은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만큼 세모를 한번 접고 다시 바깥쪽으로 세모 날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펴볼게요. 이렇게 펴서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어려울까요? 뒷모습, 앞모습. 완성한 건 여기다 두고 이제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날개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펴서 이쪽 위쪽 부분 위쪽의 양 끝에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세모. 세모를 접었으면 다시 한번 중심선에 딱 맞는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게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잘 맞추면서 이렇게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더 접어주세요.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모가 밑으로 내려왔죠?
이쪽에 또 위쪽에 세모세모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이쪽도 세모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딱 맞춰서 반으로 접을까요? 여기 이 세모의 끝부분 딱 맞춰서 반으로 접을게요. 그때 여기도 조금 맞춰주면 좋아요. 튀어나오지 않게. 반으로 접고 펴서 이쪽도 했으니까 그럼 이쪽 뾰족한 부분도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서 여기 세모 끝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근데 여기 튀어나오지 않게 이쪽도 잘 맞춰서 여기 세모의 끝부분이랑 딱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이렇게 했었죠? 그럼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한 번 여기 양쪽 뾰족한 부분을 또 이쪽 뾰족한 부분에 이쪽 뾰족한 부분에 한 번씩 접을게요. 이렇게. 여기 뾰족한 부분에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펴주고 이쪽 뾰족한 부분도 여기 뾰족한 부분이랑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을게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피면은 여기 가운데 네모 부분 남겨놓고 이쪽, 이쪽 이렇게 세로로 잡고 접어진 쪽 여기 이렇게 눌러서 계단 접기처럼 이쪽도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계단 접기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뒤로 돌렸으면 여기 가운데 접힌 선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뾰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 접힌 선 여기 위에 있는 거 거기다가 딱 맞춰서 접힌 선 보이죠? 접힌 선 딱 맞춰서 또 한번 접어주고 접어줬으면 이렇게 꺾어주세요. 꺾어서 또 한번 접을 건데 여기 이 흰색 선 부분에 딱 일치를 시켜서 또 한번 접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 뾰족한 부분은 가운데 접힌 선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접힌 선에 딱 맞춰서 접힌 선 두 개 중에서 위쪽에 딱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꺾어서 여기 세모의 흰색 부분에 딱 일치를 하는 선을 또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 세모의 이 흰색 선에 일치했어요. 그럼 이쪽에도 계단 접기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됐어요. 어려울까요? 조금만 접으면 다 접었어요. 좀만 힘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 흰색 네모가 보이죠? 이렇게 반으로 한번 잘 이쁘게 천천히 급한 거 없으니까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잡았으면 이제 이렇게 두고 흰색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뭉툭한 부분 이렇게 잡고 여기 부분을 세로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근데 지금 중간에 막 계단 접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선에 잘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데 계단 접기 한 부분 잘 이렇게 손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쭉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밑쪽도 여기 대각선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또 접을게요. 근데 계단 접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쪽 한쪽 다 꽃갈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졌죠? 이쪽도 이쪽도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핀 흰색을 중심 이쪽 중심 안쪽부터 꽃갈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쪽도 지금 핀 흰색을 안쪽을 뾰족하게 해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으로 원래 있었던 대로 반으로 한번 접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뭉뚝한 부분이 보이죠? 접힌 선 두 개가 있고 여기 계단 접기 된 여기 중간에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펴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계단 접기 한 부분 이 계단 접기 한 부분은 여기 선부터 여기 끝에 선까지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무슨 부채처럼 이렇게 펴졌어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만 접으면 끝나요. 이 맨 끝부분 여기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펴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 펴주세요. 옆으로 이쪽 왼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눌러 접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하면서 다 펴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왼쪽으로 툭 튀어나오게 잡아당긴 다음에 딱 눌러 접어주는 거예요. 짠 완성. 이제 열어보시 해볼게요. 미니카를 열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펴졌죠? 부채처럼 이렇게 펴진 부분 이 상태로 여기 미니카의 앞쪽에 앞부분에 이렇게 살짝 넣고 뒤에서 접은 다음에 앞에 꽃갈 삼각형을 여기 사이에 하나씩 껴주세요. 짠! 완성! 보혜 미니카는 이 화살 부분이 멋있는 거니까 이 화살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이건 보의 얼굴에 쓴 모자. 또 하나를 만들어서 원하는 걸로 껴보세요. 여기까지 만들으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